요즘 주변에서 보면은 구슬쌤 예쁘다 이런 얘기를 좀 종종 하시는 것 같아요. 저번에 댓글에서도 아니 근데 왜 구슬쌤은 아름쌤이랑 결혼하셨어요? 이런 댓글도 달렸어가지고 옛날에 비해서 지금 체감 미모가 어떠신 것 같으세요?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. 옛날보다는? 네. 저는 옛날보다 저는 좀 떨어진 것 같은데. 아 그래요? 네. 아니에요? 아닌데? 시청자분들이 또 오해하시겠네. 저 옛날에 괜찮을 때가 있었어요. 네. 맞아요. 젊었을 때 결혼할 때 괜찮았어요. 혹시 구슬쌤만의 비결, 그 지난 20년 동안 어떤 비결 같은 거 있을까요? 미용시술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? 지금 한... 제가 15년 차니까 17년 차 17년 차인 것 같아요. 제가 예. 공중보건 이사 하고 있는 네. 동안에 네네. 그부터 시작하셨으니까 예. 저보다 경력이 오래되셨잖아요. 그쵸. 그 비결 좀 알려주세요. 미모를 유지하고 조금은 그래도 업그레이드 하셨으니까 그런 비결. 네. 앞에 나간 썸네일을 보면은 네. 옛날보다 지금이 뭔가 좀 업그레이드 됐다 이런 느낌도 있긴 있거든요. 좀 그런 것 같아요. 비결. 아, 그때 몰랐는데 아, 열심히 하다 보니 좀 난 것 같고요. 뭐를 열심히 했는데 그걸 알려달라고요. 뭐를. 아, 천천히 말씀드릴게요.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예뻐지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건 사실은 뻔하지만 다이어트였어요. 제가 최근에 한 10kg 정도 뺐잖아요. 그렇죠. 네, 근데 살이 빠지니까 근육이랑 지방이 다 줄어들어서 그래서 조금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이 좀 든다고 할까? 옛날에는 좀 근육이 많았잖아요. 그렇죠. 근육이 줄어가지고 힘도 약해졌어요. 사실. 싫어하지만은 않은 느낌이긴 한데 특히 얼굴 근육이 지니까 얼굴 볼륨도 같이 줄어가지고 나이가 들어서도 청순해질 말랑말랑 하는데 도움을 좀 준 것 같아요. 뭐 옛날보다는 네. 청순해졌다라고 할 수 있죠. 그렇죠. 제가 옛날부터 봤을 때 보면은 입술의 볼륨이 줄면서 약간 좀 부리부리하고 약간 좀 세 보이는 느낌이 좀 줄어들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입술도 노화가 와서 좀 작아진 것 같아요. 입술이 나이 들수록 약간 이렇게 좀 오므라지잖아요. 그렇죠. 옛날에는 좀 우! 이렇게 좀 공격적인 입술? 약간은 그랬었는데요. 맞아요.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딱 보기 좋은가 싶기도 해요. 살짝 더 할까 말까 하는 그렇죠. 고민도 있죠. 살짝 여기 정도는 넣어볼까 하는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옛날에는 넣으면 큰일 났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. 혹시 다이어트 할 때 그냥 생으로 하셨습니까? 의학적 도움 받은 거 혹시 없으세요? 받았죠. 그렇죠? 다이어트라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. 네. 옛날에 처음에 식이국제제를 먹어봤는데 가슴이 뛰고 잠이 안 와가지고 약을 잘 못 먹어요 제가. 그래서 최근에 위고비 출시됐죠. 그렇죠. 요즘에 네. 진짜 핫하죠 위고비. 그렇죠. 근데 그 전 제품인 삭센다로 저는 뺐어요. 위고비 나오기 전에. 위고비 네. 일주일에 한 번, 삭센다는 매일 맞는 그 주사. 그렇죠. 식욕 억제 호르몬 주사. 그렇죠. 그러면 원장님은 주사를 매일 맞으셨나요? 네. 배에 매일 맞아요. 인슐린 주사처럼. 그래서 나이 들면 사실 살 빼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 도움을 받았습니다. 근데 아플 것 같은데 혹시 아프진 않으셨나요? 바늘이 워낙 조그맣고 약의 볼륨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아프진 않아요. 근데 식욕도 떨어진다는데 진짜로 식욕이 떨어지셨나요? 싹센다가 사람마다 반응이 좀 다르기는 한데 저는 효과가 되게 좋았어요. 일단 음식이 맛이 없어요. 뭘 먹어도 맛이 별로 없고 배가 좀 금방 찬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. 간식을 막 사고 싶은 그런 욕구도 좀 떨어져요. 근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. 그러면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해도 살이 빠질 수가 있나요? 있죠. 안 먹으면서 빼는 거니까요. 근데 건강하게 빼고 여유가 오지 않으려면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해줘야 돼요. 사실은 우리가 운동을 해서 빼려면 정말 하루 종일 운동해야 될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식이로 거의 뺀다고 생각을 하고 운동은 이제 근손실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기초제사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보조적인 요법으로 쓴다고 할 수 있어요. 근데 운동은 꼭 하셔야 돼요. 같이. 운동 뭐 하셨어요? 저는 수영 하던 거 그냥 계속했습니다. 아, 네. 그럼 부작용 걱정도 있을 것 같은데 부작용 같은 건 없으셨나요?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맞기 전에 병원에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. 일단 저희 병원에서는 비만 클리닉은 하지 않고요. 처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저는 좀 울렁거림이 좀 있었어요. 가장 흔한 부작용이죠. 용량을 근데 천천히 올리면은 좀 덜할 수 있어요. 이거는. 자, 그리고 두 번째. 두 번째로는 피부톤 관리인데요. 피부톤 관리에 도움을 준 시술이 리쥬란이에요. 리쥬란이 성장인자를 주사하는 거다 보니까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. 피부가 자연스럽게 밝아지는 거죠. 뭐 드라마틱하게 하얘졌다 이건 아니지만 피부가 건강해지고 환해졌어요. 옛날에 어렸을 네. 때보다는 좀 밝아졌어요. 그쵸. 나 좀 네. 까무잡잡했는데 네, 오히려 저는 좀 네. 하얘고 예, 네, 하얀 피부예요. 네, 근데 네. 요즘에 좀 네. 여기저기 돌아다녔더니 좀 제가 좀 까매지고 아마 화면상에서도 원장님이 좀 하얗게 나올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이게 원래 포텐셜 자체는 원장님이 더 하얀 사람이에요. 이런 데 보면 제가 네. 엄청 하얗거든요. 네, 저는 좀 누렇고 약간 좀 그렇게 밝은 피부는 아닌데 제 포텐셜을 다 뽑아먹은 거죠, 어떻게 보면은. 저는 포텐셜 다 잃고 이 모양이 꼬리
피부가 환해지는 건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요. 하나는 이제 색소를 없애는 것, 뭐 검버섯이나 중계 이런 걸 없애는 거고요. 하나는 피부 바탕 색깔이 좀 밝아지는 건데 리쥬라는 이제 뒤쪽에 후자에 영향을 주고요. 아기들 보면 피부가 뽀얗고 나이 들면 좀 누래지잖아요. 그렇죠. 어른들 보면 좀 누래지는 칙칙한 느낌이 있죠. 네. 그걸 막아줘서 피부를 좀 어리게 돌려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햇빛을 피하는 거예요. 선크림이 정말 중요하죠. 이게 다 바르라고 맨날 얘기하지만 아 뭐 맨날 얘기하는 거 이게 귀로 나가는데 사실은 진짜 중요해요. 그리고 선블록만큼 중요한 게 햇빛 차단이에요. 그래서 밖에 나갈 땐 꽁꽁 싸매고 나가야 그래야 안 타요. 저 되게 잘 타는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이 정도로 가려야지 안 탈 수 있습니다. 저희가 바닷가 나갈 때나 어디 나갈 때 네, 싸매는 수준이 이 정도예요. 아, 그렇습니다. 네. 저 하와이라서도 저러고 다녔어요. 약간 어글리 코리안 느낌. 아, 네. 아이, 저보다 조금 덜 했어요. 아, 마스크 네. 빼고. 네. 근데 여러분 쪽팔리는 건 잠깐이지만 하얀 거는 계속이에요. 그래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진짜 보람이 있어요. 그쵸 그쵸. 제가 예전에 아 이게 하얀 게 유지가 잘 되니까 뭐 그래 뭐 하고 휴양지 가가지고 한번 모자를 안 쓰고 이러고 아 좋다 이러고 있었어요. 아 서양 사람들처럼. 네. 와 금방 타더라고요. 마지막으로는 얼굴형 관리예요. 얼굴형만 달라져도 사실 사람이 달라 보이거든요. 옛날에 비하면 진짜 좀 달라졌어요. 좀 브이라인이 됐죠. 네. 그래서 그 썸네일에 올렸던 그 사진 보면은 아, 그쵸, 달라졌어요. 그쵸 그쵸 그쵸. 그게 이제 사각도 보톡스 만나기 전 영접하기 전 사진. 지금처럼 빡세게 맞기 전. 그렇죠. 그렇죠. 네. 그래서 전 주기적으로 일단 사과턱 보톡스를 맞고요. 어렸을 때는 학원에 볼살이 좀 있어서 윤곽주사 종류를 좀 맞았었어요. 그렇죠. 그때 네. 한참 열심히 맞았던 게 지금은 네. 단종된 PPC. 그렇죠. 네. 그걸로 많이 여기를 줄였죠. 그래서 지금은 뭐 살이 없어서 안 맞기는 하는데 요즘이라면 네. 윤곽주사나 뭐 네. 저희 병원 같으면 조각라인 네. 주사나 이런 것들 네. 그런 걸 하겠죠. 네. 그리고 35 이후에는 한 2년이나 4년에 한 번씩 이제 기회 될 때 그럴 때 실리프팅 좀 했고요. 따져보면 2년마다 네. 한 번씩 하신 거예요. 아 그래요? 35세 때부터. 아. 네. 48세까지. 48세까지. 강조하지 마시고요. 알겠습니다. 저랑 동갑이시죠? 그렇죠. 네. 그럼 원장님 울세라 같은 탄력 레이저는 따로 안 받으세요? 아, 저는 사실 여기 약간 여기 살짝 처진 부분이 있을락말락 해가지고 여기 살짝 받고 싶은데 지방이 꺼질 수 있어서 되게 망설이고 있어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 받고 있어요. 어 그럼 써마진은요? 써마진 받을 수 있죠. 저희 병원에 댄서티가 있어서 그건 받고 있습니다. 어렸을 때보다 나이 들면서 예쁘다는 말을 더 듣게 됐는데요. 진짜? 좋겠어요. 우리나라 사람들이 광대뼈가 큰 경우도 많은데 저도 작진 않았거든요. 어렸을 때는 좀 있었어요. 저 썸네일 사진 보면 광대 좀 있었죠? 그렇죠.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뼈가 없을 때도 좀 작아지거든요. 저도 좀 그 덕을 본 것 같아요. 그게 노화인데 그게 웃어야 돼 울어야 돼 이거. 키는 좀 작아졌지만 얼굴도 작아졌으니까 일단 아, 좋은 걸로. 그래 완전 럭키 비키잖아. 원형적 사고. 어, 모르신다 몰라. 그게 뭐야? 어르신. 아, 요즘 얘기야? 비디님 아실 거야 아시죠? 네. 어 짜증나. 반대로 어렸을 때 얼굴형이 이상적이었던 사람은 나이 들면은 이제 볼륨이 좀 꺼져서 볼륨을 필러 같은 걸로 보충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 구슬쌤은 젖살이 빠지면서 네. 이제 남는 피부가 처질 수 있는 네. 얼굴이 처질 수가 있었는데 네. 실리프팅이나 리프팅 레이저 열심히 하셔가지고 처짐을 네. 좀 막아줬다 할 수 있죠. 네. 그리고 또 피부 탄력도 나이 들면서 당연히 떨어지고 또 이제 피부가 처지면서 탄력이 또 더 나빠 보일 수 있었는데 이제 리쥬란이나 이런 옛날의 PRP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시면서 탄력 저하를 좀 막았다고 볼 수 있죠. 이렇게 말하니까 저 관리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요. 열심히 안 했나요? 네, 시드 때도 눈만 마주치면 시술 했던 거 아닌가요? 아, 무슨 소리예요? 어? 제가 하고 싶은 거 반밖에 못 했거든요. 반이라고요? 아니 영상 찍을 때 말고는 안 해주시잖아요.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관리하고 신경 써주면 다 예뻐질 수 있어요. 아 조금만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? 하시고 오늘 뭐 해줄 거예요?